웹페이지에 비디오를 넣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sponsive Web Design 부분이죠. 마찬가지 HTML5 표준에 의한 겁니다. 지금 비디오가 하나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는 것이 이렇게 비디오 태그가 들어와 있죠. 이게 HTML5부터 사용되고 있는 별도의 태그입니다. Width를 400으로 지정하고 있고 다음에 Source 해서 SRC 넣고 Type, MP4, OGG 그리고 만약 이게 지원되지 않는 경우 웹 브라우저가 이 비디오 태그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요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표시되지 않죠. 그리고 비디오가 크기 이제 100% 오토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판시브하게 변하죠. 이런 식으로 볼까요? 이렇게 사이즈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부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알고 있어야 되냐니까 우리가 비디오를 다룰 일이 좀 많아요.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건 웹 디자이너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이번에는 맥스 위드스를 100%를 준 거예요. 좀 전에는 그냥 위드스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맥스 위드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해진 400을 넘어서진 않는 거죠. 그죠? 작아지기도 하지만은 특정한 크기를 넘어서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거. 그건 맥스 이미지와 똑같은 방식이죠. 그리고 우리가 만든 사이트 여기다가도 비디오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미니 사이트에서 들어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리스판시브하게 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크기가 바뀌고 있죠. 이거는 여기 있는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비디오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건 없죠. 위더스 헤이트 이미지의 경우와 완전히 동일합니다.